어떤 배가 항해를 계속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높은 파도가 일고 심한 폭풍우가 몰아쳐 백기를 잃고 말았다. 아침이 되자 바다는 고요해졌고 배는 아름다운 항구가 있는 섬에 닿았다. 배는 항구에 돛을 내리고 잠시 쉬어가기로 했다. 그 섬에는 가지각색의 아름다운 꽃들이 만발해 있었고 맛있는 과일들이 주렁주렁 달린 나무들이 신선한 녹음을 띄우고 있었다. 또한 온갖 새들은 즐겁게 지저귀고 있었다. 배를 탄 사람들은 다섯 그룹으로 나뉘었다. 첫째 그룹은 자기들이 섬에 상륙해 있는 동안에 순풍이 불어와 배가 떠나버릴지도 모른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무리 섬이 아름다워도 빨리 자기들의 목적지로 갈 생각으로 아예 상륙조차 하지 않고 배에 남아 있었다. 둘째 그룹은 서둘러 섬에 올라가 향기로운 꽃향기를 맡고 나무 그늘 아래에서 맛있는 과일을 따먹고는 기운을 되찾아 곧 배로 돌아왔다. 셋째 그룹은 섬에 올라가 너무 오래 있다가 순풍이 불어오자 배가 떠나는 줄도 모르고 떠나는 줄 알고 당황하여 돌아왔기 때문에 소지품을 잊어버렸고 자기들이 앉아 있던 배 안에 좋은 자리마저 빼앗겼다. 넷째 그룹은 순풍이 불어 선원들이 닻을 올리는 것을 보았지만 돛을 달려면 아직 시간이 있으며 선장이 자기들을 남겨두고 떠나지 않으리라는 등의 생각으로 그대로 남아 있었다. 그러다가 정말 배가 항구를 떠나자 허겁지겁 헤엄을 쳐서 배에 올라갈 수 있었다. 그래서 바위나 배전에 부딪혀 입은 상처는 항해가 끝날 때까지도 아물지 않았다. 다섯째 그룹은 너무 많이 먹고 아름다운 경치에 도취되어 배의 출항을 알리는 소리조차 알아듣지 못했다. 그래서 숲속의 맹수들의 밥이 되거나 독이 있는 열매를 먹고 병이 들어 마침내 모두 죽고 말았다. 여러분이라면 이 다섯 그룹 중 어디에 끼이겠는가? 이 이야기에서 나오는 배는 인생에서의 선행을 상징하고 있고, 섬은 쾌락을 상징하고 있다. 첫째 그룹은 인생에서 쾌락을 전혀 맛보려 하지 않았다. 둘째 그룹은 쾌락을 조금 맛보았으나 배를 타고 목적지에 가야 하는 의무감을 잊어버리지 않는 가장 현명한 그룹이었다. 셋째 그룹은 쾌락에 지나치게 빠지지 않고 돌아왔으나 역시 고생을 좀 하였다. 넷째 그룹은 결국 선행으로 돌아오긴 는 했으나 너무 늦어 목적지에 닿을 때까지 상처가 아물지 않았다. 그러나 다섯 번째 그룹은 인간이 빠지기 쉬운 것으로 일생 동안 허영을 위해 살거나 앞으로 이를 잊어버린 채 살고 달콤한 과일 속에 들어있는 독을 먹고 죽어간 것이다. 오늘의 교훈. 저는 역시 제 생각에는 뭐 어떤 살짝 열매 같은 것에 중독되는 걸로 살짝 비유하면 둘째 그룹 사실 첫째 그룹이 그럼 중독되는 거면 아예 안 하는 것도 좋은데 좋죠. 근데 둘째 그룹이 둘째 그룹은 아예 중독된 비유하기가 좀 그런가? 그러면 하여튼 둘째 그룹이 제일 현명하다는 까닭은 뭐지? 쾌락을 조금 맛보았어도 자기의 목적을 잊지 않은
그런 게 현명하다는 것 같았어요. 그러면 안녕. 이 각 그룹들 보니까 그게 다른 것 같아. 절제. 첫째 그룹은 아예 절제 안 해도 되는 일을 만들었고, 둘째 그룹은 절제를 잘했고, 셋째 그룹은 살짝 지나쳤지만, 넷째 그룹은 뭐라고 해야 되지? 절제를 잘 못했고, 다섯째 그룹은 아예 절제를 까먹은. 그럼 안녕. 구독과 좋아요를 많이 많이 눌러주세요.